티몬과 위메프는 상품권을 싸게 판 뒤 그 돈으로 또 다른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구조였습니다. 검찰은 이 같은 사업 구조가 돌려막기라고 봤습니다.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안 순간부터는 사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. 김지윤 기자입니다. 파란 박스를 든 수사관들이 위메프 본사 앞을 줄지어 나옵니다. 오늘 어떤 자리 확보하셨을까요? 지난 1일부터 검찰은 위메프와 티몬 본사, 큐텐 구영배 대표의 집을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습니다. 당시 검찰은 영장에 티메프의 사업 구조를 돌려막기라고 적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. 상품권을 할인 판매해 소비자에게 받은 대금을 판매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할 여력이 없어졌습니다. 그러자 상품권에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했습니다. 이러면서 상품권을 판 돈보다 상품권 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 대금이 더 커졌습니다. 검찰은 상품권을 팔수록 손실이 누적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. 검찰 관계자는 상품권 할인 판매로 대금을 지급하는 건 플랫폼 사업의 통상적인 영업 형태라면서도 대금을 지급 불가능하다는 걸 인지한 시점부터는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큐텐 산하의 또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인 인터파크 커머스도 어제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.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시작한 지 18일 만입니다. 인터파크가 앞으로 정산해야 할 판매 대금은 약 550억 원, 채권자는 약 5만 명으로 추정됩니다. JTBC 김지윤입니다.